경기입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과 FC 목포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장성준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파주 시민 축구단은 현재 리그 9위 그리고 FC 목포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이 등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승점 차이가 좁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파주시민축구단은 최근 4승 1무의 흐름을 가져갔는데 지난 경기에서 김해시청에게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좋았던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 두 번의 실수로 실점을 하면서 흐름이 끊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 흐름이 끊겼던 것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자, FC 목포는 최근 5경기 성적이 1승 3무 1패. 지난 경기에서 천안시 축구단과 0대0 무승부를 가져갔는데 우선 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리가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 강팀을 상대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 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보강을 했었는데 먼저 홈팀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이남규, 문진용, 최우재, 이상원, 이준원, 류승범, 이상엽, 김도윤, 광내승, 이지홍이 나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은 이번에 영입한 정성민 선수가 결장을 하고 그리고 이지용 선수가 지난 경기에는 결장을 했지만 다시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또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이은노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이준원 선수, 이상엽 선수, 이상원 선수 이 세 명이서 이 중원을 책임지겠는데요. 과연 이 세 명의 선수가 어떤 호흡을 맞추고 좋은 영향력을 보일지 그것이 오늘 경기의 포인트라고 또 보여집니다. 오늘 정성민 선수가 없다는 것 자체에서도 또 광내승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광내승 선수가 센터백과 이제 센터포워드 이 두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최전방을 책임지면서 이 화끈한 공격력을 또 담당하겠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FC 목포 원정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문정인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정명호, 명성준, 김혜식, 김동욱, 이영찬, 박승렬, 김원민, 김훈이 나옵니다. 자, FC 목포 선수들을 보시면은 이번에 영입한 정명호, 명성준, 문정인 선수 모두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자, FC 목포가 이제 김유성 선수의 부상과 함께 조금 어려운 시즌 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승점을 잘 챙기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김유성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았었지만 이 빈자리를 다른 선수들의 어떤 호흡과 플레이로 메워주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FC 목포의 재밌는 점은 최소 실점 팀 그리고 최소 득점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순위가 또 4위인 것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득점이 17점으로 경기당 한 골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득점력을 가지고도 결국은 승점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4위까지 있다는 것 굉장히 대단한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심판진 최규현 주심, 장기신 1부심, 박규삼 2부심, 김재용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라운드 이후에 필드골이 없는 것 자체 정현호 감독에게도 엄청나게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승리를 통해서 승리와 무승부를 통해서 승점을 쌓아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계속된 연승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필드골이 중요하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필드골이 없던 흐름을 깰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중앙을 압박하는 팀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김해와의 경기에서도 이 중앙에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조금 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세 명의 선수가 어떤 호흡을 맞추면서 전방으로 연결을 하느냐, 그것이 또 오늘 경기의 어떤 포인트가 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에서 먼저 김영겸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는데 80분이 넘어간 시간대에 두 골을 실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골키퍼였던 이호승 선수의 펀칭 미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우정 선수의 클리어 미스로 이제 연달아 이 실점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수비에 경기 끝까지 이 집중력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파주시민축구단에는 또 박우정과 김영겸 이 두 명의 선수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두 명의 선수는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을 하지만 또 교체로 나왔을 때는 본인들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교체로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팀의 순위는 5계단 차이가 나고 있는데 승점은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파주시민축구단 역시나 추격하는 입장에서 오늘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FC목포는 현재 리그 1위 팀과의 승점 차도 얼마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21라운드까지 이제 치르고 있고 그리고 남은 경기가 10경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어떠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쌓느냐 그것이 이제 FC목포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파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양팀의 21라운드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만을 기다리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FC목포가 자리합니다. 자 지금은 무리하게 압박을 하지 않고 천천히 이제 올라서면서 이 존 프레싱을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서 뒤쪽으로 돌립니다. 이호승 골키퍼. 한 번의 러빙 패스 이후에 한 번의 앞쪽으로 갑니다. 중간에 커트. 빙글 돌면서 무리하지 않고 우선 뒤쪽으로 돌립니다. 자 일단 경기 초반에는 양 팀이 서로 이제 빠르게 이제 달라붙기보다는 조금은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명호가 짧게 내줬고 오른쪽으로 전환. 타주시민축구단은 어느 정도 라인 이후에는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밑에서부터 지키면서 이 중앙을 단단히 하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전방 쪽 길게 하지만 공중볼 수비가 헤딩으로 끌어줬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뺐습니다. 문정희 골키퍼. 자 오늘 FC목포는 이 3백으로 지금은 경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런 만큼 이 풀백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 그리고 공격 가담이 이 측면 공격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 이제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축구에서 백3 전술은 어느 정도 수비 전술에 가깝다라는 평이 많지만 사용을 반대로 한다면 공격적인 전술에서 굉장히 또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전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윙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측면을 담당하는 일단 박선용 선수 또 왼쪽은 또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양쪽 풀백들의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남규 중앙 쪽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이상협이 왼쪽으로 전달 빠르게 측면 쪽에서 달려갑니다. 짧게 원투패스 주고받은 과정에서 볼을 빼냈던 김원민 앞쪽 전진패스 하지만 파주가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원 싸움이 되겠습니다. 양팀이 아무래도 중원을 좁히면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 과연 중원에서 어떤 팀이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느냐 그것이 또 오늘 경기 흐름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FC목포 역시나 최근 전술 자체를 굉장히 수비적으로 또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앙에서부터 좁히고 그리고 라인을 내리면서 기다리는 수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천안시축구단의 기세가 굉장한데 그러한 천안시축구단을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또 막아냈던 FC목포였습니다. 앞쪽 찔러주는 패스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갑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파주시민 입장에서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공을 끊고 여기서 제압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로인을 준비하는 박선용. 박선용 한 번에 앞쪽 길게 헤딩으로 끌어줬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선취골. 하지만 FC목포는 필드골에 대한 숙제 오늘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수비가 다시 한번 끊어졌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FC목포. 지금 아무래도 경기 초반 흐름은 굉장히 양팀이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쉽게 공을 점유하지 못하고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는 형태의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선용 넘어졌는데요. 자 휘슬을 울리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상당히 머리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오는 FC목포. 자 곧바로 우선 뒤쪽으로 돌립니다. 정명호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프라인 근처 한 번에 전방 쪽 길게 수비가 중간에 끊어냅니다. 자 왼쪽으로 전환. 자 순간적으로 전방에서 압박을 조금 진행해보는 목포.
굉장히 간격을 촘촘하게 잘 유지하면서 팀 단위로 움직이는 압박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과정, 볼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박스 안에서 이호승 골키퍼. 자, 파주시민 축구단은 지금처럼 이 7번의 이상원 선수가 내려와서 라볼피아냐 형태의 3백 빌드업을 하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살짝 멈칫하면서 우선 앞쪽으로 올라가라는 이호승 골키퍼의 제스처. 이호승 한 번에 전방쪽 길게 머리로 뒤쪽으로 연결 경합 과정에서 네. 자, 수비가 우선 끌어냈습니다. 자, 세컨볼 따내야 됩니다. 헤딩으로 또 한번 떨고 나는데요. 박선용 타이트한 압박이 있었는데 우선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이상원 왼쪽 짧게 곧바로 로빙 패스. 하지만 받아줄 동료 선수가 없었고요. FC 목포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촘촘하게 라인이 잘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은 공을 잡고 나서 어디로 줄지 생각하기보다는 네. 미리 선수를 이제 확인을 하고 패스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전반전 초반은 어느 정도의 신경전. 살짝 멈칫합니다. 앞쪽 로빙 패스. 헤딩으로 끌어줬고 다시 한번 전방으로 길게 나갑니다. 수비의 뒷공간을 조금 바라보면서 전방에 있는 광래승을 바라보고 투입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되게 전방으로 연결은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쉽게 지금 세컨볼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는 조금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요. 김도윤 흔들면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네. 자, 우선 수비가 무리하지 않고 자, 밖으로 헤딩으로 걷어냈던 김혜식. 자, 그래도 간만에 굉장히 좋은 또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고 또 좋은 세트피스 기회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코너킥을 준비하는 파주 시민. 곧바로 세트피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지용 선수의 왼발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 기회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너킥 짧게 진행합니다. 이지용 흔들면서 반대편 길게 헤딩 좋았는데요. 자, 두 명의 선수가 충돌을 했지만 경기는 진행됩니다.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정인과 그리고 광래승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충돌 과정에서 지금 머리를 붙잡는 장면이 보였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여기서 헤딩으로 떨고 난 이후에 네. 아, 네. 뒷발에 지금 머리를 맞았군요. 자, 하지만 우선 주심에 휘슬을 울리지 않았었고 경기는 진행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정인 선수가 FC 목포에 합류한 이후에 또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 경기에 나서서 1실점밖에 내주지 않고 또 두 번의 클린시트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차징은 선언되지 않았었는데 우선 드롭볼로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행히 또 일어나서 또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아무래도 머리 쪽에 부상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몸 상태를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또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즌을 많이 치른 상태에서 선수들이 휴식기를 치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 레벨은 떨어져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또 팀 성적을 좌우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 경기 이제 카드 누적과 관련해서 경기에 결정하는 선수들이 나타나는 만큼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카드 결정과 또 부상까지 겹쳐진다면 앞으로 남은 이 순위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점들을 선수들이 잘 인지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 탐색전. 다시 FC 목포의 소유권과 함께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인규가 킥을 준비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 전인규 한 번에 길게 찼습니다. 아크 쪽에서 헤더
앱시목포가 볼을 가져왔고요. 짧게 이영찬 접어놓고 터치라인 근처 뺏기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좌우로 크게 활용하고 있는 앱시목포. 곧바로 박선영의 패스 어렵게 트래핑한 이후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김동욱 오른발로 가볍게 띄웠습니다. 트래핑했고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 자, 아크 정면 슈퍼볼. 자, 왼쪽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우선 공격 진영에서 FC목포가 볼 소유권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정명호의 크로스. 아, 좋아요. 뒤쪽 세컨볼 가정. 자, 우선 마지막에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짧은 패스를 통해서 잘 풀어 나왔었고 또 슈팅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또 공격 전개 이뤄냈습니다. 네. 자, 파주 시민 역시나 라인을 조금 내리면서 FC목포가 공격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로빙 패스를 상당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파주시민축구단은 이 중앙으로 좁히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측면에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얼리크로스를 많이 허용하게 될 텐데 그만큼 중앙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그 크로스를 클리어하느냐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딩으로 앞쪽 밀어준 이후에 트래핑을 했지만 우선 전인규가 빼냈고 박선영 다시 한번 길게 삽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훈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공을 잡은 이후에 이 김훈 선수가 빠르게 붙어주는 어떤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상대를 노려보는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FC목포의 김동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침묵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계적인 플레이에서는 좋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주변 선수들의 득점을 돕고 또 경기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또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동욱 선수의 3골 중에 2골은 PK. 내가 마음에 들어. 자, 이호승 한 번에 왼발로 길게 헤딩으로 끌어줬습니다. 다시 볼을 빼냈던 FC목포. 자, 양쪽 측면에 김혜식 선수와 박선용 선수가 이제 비교적 많이 오르지 않고 지금 밑에서부터 안정적인 수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도 거리는 멀지만 지금 또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좋은 세트피스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리는 조금 있는 상황 하지만 세트피스 기회. 자, 또 한 번에 목포에게는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요. 곧바로 킥을 준비하는 이영찬. 또 경주와의 경기에서도 이 이영찬 선수의 프리킥으로 또 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영찬의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이영찬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수비 헤더 뒤쪽 슈팅. 오!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날라갔고 또 그 나온 세컨볼을 한 번에 때리는 슈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컨볼까지 오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FC목포 상당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격 지역에서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좋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수비의 커트.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사실 지금 양팀 모두가 조금 공격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기보단 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서로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용 앞쪽 길게 잡아놓고 이상엽의 패스. 자, 선수들이 자 충돌하면서 넘어졌는데요. 곧바로 휘슬이 울립니다. 자, 지금은 눌리는 지금 파울이 또 당했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 조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태를 조금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자, 크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 네, 지금은 아예 몸으로 지금 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 또 통증을 또 느꼈습니다. 자, 명성준과 충돌을 했던 광내승. 하지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빠르게 로빙 패스 시도합니다.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김도윤. 두 명의 협력 수비 마지막 터치아웃 됐고요. 자, 파주시민 축구단은 이렇게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조금 패턴 플레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굴절이 됐지만 중앙 쪽에서 로빙 패스 박스 안까지. 자, 네. 마지막 문정현 골키퍼 빠르게 나와서 볼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 비록 성공적인 지금 패스 성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직선적인 패스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문정희 골키퍼 길게 찹니다. 왼쪽 짧게 류승범. FC 목포 역시나 조금 변칙적인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앙 쪽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전방에서 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앞쪽 길게 부심에 깃발 올라가면서 옵사이드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파주시민 축구단이 후방에서 이상원 선수 혼자서 지금 이제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전개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준호 선수와 이상엽 선수가 내려와서 이제 같이 패스를 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광내승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었는데 앞서 넘어졌던 그 파울 장면에서 통증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된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된 이제 팀 닥터들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몸싸움 이상엽 반칙이 선언됐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류승범. 곧바로 중앙 쪽을 바라봤던 로빙 패스. 등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아, 지금은 약간은 무리했던 도전이었다고 판단했군요. 자,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이지만 이런 충돌 장면에서의 선수들의 부상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고 누적 퇴장과 함께 지난 경기 결장을 했던 이지홍. 김혜식과 충돌한 이후에 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식 선수가 어느 정도 위치를 또 잡고 있었고요. 먼저 어깨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헤딩을 또 시도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그 장면에서 또 부상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 천천히 볼을 몰고 올라옵니다. 자, 굉장히 간격을 넓게 벌려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헤딩으로 끌어준 이후에 자, 중앙 쪽 빠르게 달려가면서 김훈의 패스, 김원민 돌면서 오른쪽 전환. 박선영까지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높게 올라옵니다. 네. 마지막에 굴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지금 양팀 모두가 공격적으로 지금 풀리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한 번의 기회가 굉장히 또 소중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파주 시민의 코너킥 그리고 자, 이번에는 FC 목포가 코너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골키퍼 앞에 한 줄로 지역방어를 쓰고 그 나머지 선수들은 앞에 있는 선수들 대인방어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조직적인 지금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준비하는 이영찬. 박스 안에는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합니다. 뒤쪽 헤딩! 아, 좋아요! 네! 아하, 마지막에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헤딩으로 방향만 살짝 돌려놨고 끝까지 머리를 동료 선수가 뻗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슈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머리로 잘 돌려줬는데 아, 네. 네, 조금 공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 박승렬이 끝까지 헤딩을 시도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유효 슈팅으로는 만들지 못했던 FC 목포의 코너킥. 짧은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파주 시민 조금씩 FC 목포 라인을 올립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좌석 연결됐어요. 네. 하지만 수비를 제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잘 풀어놨습니다. 김도현 뒤쪽으로 백패스. 중앙쪽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아, 좋아요. 자, 수비의 뒷공간. 아, 네. 자, 순간적으로 FC목포의 라인이 무너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조금 이제 올라서는 상황에서 이제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났었는데 네. 그래도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파주의 압박이 이어집니다. 중앙에서 짧게 내준 이후에 한 번에 깊숙하게 네. 아, 지금 슬라이딩은 상당히 아, 좋은 수비였어요. 진짜 지금 스루패스가 흘렀다면 또 위협적인 1대1 찬스를 허용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지금 줄 곳이 없다 보니까 계속 되게 전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헤딩으로 우선 볼을 따냈던 FC목포.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정명호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동욱. 마지막 이지홍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지금 계속되게 양 팀은 전방으로 보내놓고 세컨볼을 활용한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의도한 공격으로 보인다기보단 이 서로가 중앙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스 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가피하게 계속 전방으로 보내고 그 후에 만드는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만드는 플레이보다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FC목포가 그 집중력을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내주는 과정에서 자 굴절되면서 아웃됐고요. 이어지는 FC목포의 스로인. 이영찬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FC목포 입장에서도 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3-4-3의 어떤 형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3톱이 좁혀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윙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 길게 바운드 문정인 골키퍼 나와서 자 킥으로 처리했는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김훈 선수가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그 장면에서 그 움직임이 움직임은 괜찮았지만 김훈 선수의 패스 세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의 세밀함과 마무리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또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네. 이남규. 짧게 주고받은 이후에 김훈의 압박. 중앙 쪽에서 접어놓고 이상원의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두 명의 협력 수비. 자, 이상원. 한 명 벗겨내면서 얼리 크로스 올라가요.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김도윤. 자, 지금은 측면에서 부분 연출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네. 또 좋은 얼리 크로스까지 이뤄갔지만 아, 정말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자, 이상원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공격. 여기서 한번 탈압박하는 이후에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상원 선수가 올라오면서 중원에서부터 풀어줬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좋은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파주시민 역시나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쪽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확실히 연결되지 않았고 소유권은 파주에게. 이번에도 역시나 공간을 조금 바라보고 한번 때려봤는데요. 그래도 파주시민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상원 선수의 공소유가 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공 점유율을 지금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정명호가 중앙 쪽으로 빼줍니다. 천천히 올라오면서 다시 뒤쪽 잡아놓고 로빙 패스. 자, 김원민이 어렵게 볼을 갖다 댔는데요. 압박에 또 한 번 볼을 뺏겼습니다. 네. 자, 급하게 처리했던 수비진 정명호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김혜식 측면에서 스텝오버 이후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두 명 사이 마지막에 조금 밀었다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김혜식 선수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파주시민 축구단의 수비수들이 빠르게 협력 수비를 하면서 또 한 차례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김혜식이 우선 빠르게 돌파를 시도하면서 크로스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수비의 두 명을 압박을
받겨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푸지모포는 계속 공격되는 상황에서 측면에서 공이 갔을 때 선수들이 조금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선수들의 지원이 오늘 경기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앙에서 이상원. 자, 왼발로 곧바로 중앙 쪽을 한번 바라봤는데요. 자, 이렇게 원투 패스. 자, 삼각형을 이루면서 패스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뒤쪽 짧게 이남규. 중앙에서 돌면서 이준원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그래도 선수들이 빠르게 접근을 해주면서 이 원투 패스를 통한 어떤 탈압박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류승범이 들어갈 듯 하다가도 우선 다시 뒤쪽으로 볼을 빼냈고요. 최우재 짧게 이상엽. 이지용의 패스가 막힙니다. 전반전 중반, 자, 현재는 파주 시민이 볼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20분 이후부터는 지금 파주 시민 축구단이 굉장히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지금 공수의 시간을 굉장히 잘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FC 목포는 수비 라인을 굉장히 내려섰는데요. 자, 수비 라인에 걸렸던 이남규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내내 보여주는 플레이가 수비를 안정적으로 한 다음 역습을 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고 어느 팀이 역습으로 나가는 형태를 취할까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팀이 먼저 이제 주도권을 잡는다기보단 양 팀이 시간대를 나눠서 조금씩 주도권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자, 킥을 준비하는 문정인 골키퍼. 자, 서울 이랜드에서 임대 이적을 온 문정인. 확실히 그 전까지는 주전 골키퍼였던 한성민 골키퍼를 내준 뒤에 그 자리를 굉장히 또 잘 채웠어요. 그렇습니다. 문정인 선수가 오면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또 오늘 교체 명단에 있는 이휘수 선수 또한 굉장히 좋은 선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는 오늘 벤치에 플레잉 코치인 추성호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성진 선수가 경고노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센터백 자원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추성호 플레이 코치가 또 오늘은 선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잡아놓고 왼쪽으로 길게 전환. 좀 길게 흘러갔는데요. 류승범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FC목포의 3백은 이 새로 영입된 정명호 선수, 명성준 선수, 그리고 전인규 선수가 이렇게 세 명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네. 이 이적생들과 기존 선수와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명호 선수는 태국에서 K3로 왔죠? 그렇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고요. 네. 또 지난 2021 시즌에 태국 2부 리그에서 29경기를 뛰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박선영. 자, 좋아요! 네! 자, 머리에 갖다 대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헤더. 자, 크로스바 위로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왼쪽 측면에 위치했던 김혜식 선수가 어느 순간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헤딩까지 노렸는데 네. 자, 굉장히 변칙적인 또 공격 전술을 펼쳤습니다. 오늘 양팀의 얼리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박선용의 크로스 그리고 김혜식의 헤더. 이호승 골키퍼 역시나 먼저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김혜식 선수가 잘라들어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도 이 쓰리톱에 대한 견제만 생각했지 풀백이 과연 여기까지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간을 내주고 또 한 차례 슈팅까지 허용했습니다. 약간의 실수. 자, 소유권은 파주시민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양팀의 7번 선수들, 파주에서는 이상원, FC목포에서는 박선용 선수의 킥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자, 스로인 앞쪽 킥에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는데 굴절이 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왼발 클리어. 수비의 키를 넘기진 못했지만 김훈. 아, 김훈 선수의 트래핑 미스가 있었는데요. 자, 수비 사이로 향했던 패스는 그대로 문정인 골키퍼에게 향합니다. 박선영 곧바로 길게. 자, 연결은 됐는데 네. 자서 김동 선수가 발을 잘 뻗기는 했는데요.
사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붙는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터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솔골은 파주 시민. 곧바로 킥을 이호승 골키퍼가 또 한번 준비합니다. 자, 지금 30분까지 흐른 지금 전반전의 이 흐름에서 이 양 팀이 서로 섣부르게 빠른 공격 템포를 이어가기보다는 천천히 공격을 하면서 서로의 틈을 찾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두 팀이고요. 곧바로 압박을 전개합니다. 한 번에 앞쪽 길게 중앙 쪽에서 마지막에 헤더를 가져갔던 명성준. 이상원이 뒤로 길게 돌립니다. 이호승 골키퍼. 자, 중원에서 무리하지 않고 지금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지금 공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뒤쪽으로 뺐던 류승범. FC 목포 또한 전반 초반에는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점점 올라왔다면 지금은 라인을 내려서서 지키는 수비를 또 펼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왼쪽을 길게 바라봅니다. 김도윤의 헤더. 뒤쪽에서 이상엽. 자, 이상원과 주고받았던 류승범. 자, 순간적인 압박으로 FC 목포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빨리 가야 돼요. 자, 공격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요. 결국 볼을 뺏겼습니다. 이남규. 아,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조금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지금은 끊고 나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측면에서 연결에 대한 세밀함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이 오늘 경기에서 양팀 모두 수비에 대한 어떤 집중력은 굉장히 좋지만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패스의 선택과 정확성은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파주 시민의 킥이 선언됩니다. 어느 정도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에게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 지금 현재까지 흐름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서로를 상대해내고 있습니다. 네. 자, 30분이 지나간 전반전 양 팀의 균형은 현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헤딩 경합. 그리고 박선용 선수가 자 약간 크게 한번 소리를 냈는데요. 반칙 선언과 함께 FC 목포의 프리킥. 아, 여기서 네. 왼쪽 팔꿈치를 조금 사용했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심도 이제 김도윤 선수를 불러서 이 팔꿈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또 취해줬습니다. 네. 정명호. 잡아놓고 전인규가 다시 정명호에게 돌면서 로빙 패스 한 번에 길게 수비 키를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2선과 전방 공격수들과의 간격이 굉장히 넓은 FC 목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원에서 전방으로 나갈 때 어떤 패스의 정확성과 강도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영찬. 한 번에 센터 쪽 박스 근처까지 수비 머리에 맞고 달려가는데요. 자, 골라인 아웃되면서 FC 목포에게 코너킥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굉장히 팽팽한 흐름 속에서 이런 세트피스 기회들이 FC 목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 기회들을 살리고 경기를 주도하면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최우재 선수의 머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FC 목포. 또 한 번 오른발에 이영찬이 준비합니다. 자, 경기의 템포가 오늘은 상당히 조금 두 팀 모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수비 머리에 맞고
다시 한번 김혜식의 헤더 오른쪽으로 돌려놨는데요. 파주에게 역습기 회가 찾아옵니다. 아, 네. 바운드가 된 볼을 결국 FC 목포가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김원빈. 지금 서로의 수비 커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쉽게 역습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명호. 왼발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김원민. 자, 골라인이 이미 아웃됐다는 판정이군요. 자,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양팀이 전반전에는 이렇게 전방을 롱킥을 보내고 만드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로가 공격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반전에서는 이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어떻게 전술 변화를 갖고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또 됩니다. 네. 헤링경합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광내승의 파울. 자, 지금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자, 통증을 호소했지만 우선 무사히 일어섰던 박선용. 조금은 자 후두부 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다시 진행됩니다. 자, 김훈 오른쪽 전환. 박선용. 앞에는 김도윤. 자, 지금 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측면으로만 계속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전인규. 박승열. 과감한 전진 패스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을 잘 바라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박선영 낮은 크로스. 네. 자, 수비가 한 차례 막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후방에서는 공을 천천히 돌리다가도 공격지역에서 나갈 때는 확실하게 빠른 템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현재 양팀의 전술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현재 전술 상에는 만약 선취골을 허용하게 된다면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선제골에 대한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FC 목포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자, 이번 코너킥에서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영찬이 준비합니다. 자, 지금 킥이 계속 짧은 코너킥을 시도했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짧게 헤딩! 자, 골! 목포의 선취골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전인규 선수의 득점으로 보였는데요. 역시 네.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헤딩으로 마무리까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양 팀의 경기 균형은 코너킥에서 무너졌고요. FC 목포의 전인규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역시 팽팽한 흐름 속에서는 이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세트피스 찬스가 FC 목포에게 많이 이제 생겼었는데 네.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성공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 굉장히 길었던 탐색전과 그리고 자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더욱더 중요시했는데요. 코너킥 세트피스 기회에서 이영찬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공격은 전인규의 머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FC 목포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올 시즌 파주시민축구단은 선제골을 허용한 7경기에서 3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전이 이제 10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시간대 먼저 나온 FC 목포의 선제골 스코어는 1-0. 자, 다시 한번 FC 목포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볼을 잡고 김훈 왼발로 반대편 길게 박선용. 자, 오히려 공격적으로 더 높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박선용이 한번 가랑이 사이로 빼봤는데요. 자, 수비가 볼을 빼내면서 파주. 하지만 FC 목포의 압박에 조금 고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목포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또 한 번의 로빙 패스. 헤더로 끊어낸 이후에 세컨볼 싸움에서 FC 목포가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되게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네. 좋은 공격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확실히 양 팀 모두 득점 이후에 이 템포도 빨라졌고 또 네. 압박의 강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FC 목포는 그 득점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의 헤더. 다시 한번 박스 쪽으로 한번 높게 뛰어봤는데요. 이호승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이호승 골키퍼가 우선 굴려주면서 파주 시민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남규. 오른쪽. 자, 측면 쪽에서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앞에는 이지홍. 자, 좋습니다. 네. 박스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마지막에 정명호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됐고요. 파주 시민 역시나 코너킥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또 광내승 선수의 신장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 신장을 활용한 세트피스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내승의 머리를 또 기대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 또 광내승 선수는 평택과의 경기에서 프리킥을 통한 득점까지 헤딩을 기록했었죠. 네. 자, 오른쪽에서 왼발에 이지웅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높게 펀칭. 자, 수비가 우선 클리어했는데요. FC 목포 빠르게 올라갈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확실히 정비가 되지 않은 파주 시민의 수비. 그리고 김은 달려갑니다. 김은 자, 빨라요. 속도가 있어요. 접어놓고 김은! 무게중심이 무너진 상황. 오른발 슈팅은 이호승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재치있는 개인기와 함께 드리블 성공을 했고 이 슈팅이 조금은 덜 감기면서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앞서 전인규 선수의 헤더 득점 장면.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과 작은 하트, 큰 하트 모두 보냈고요. 확실히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멋있는 셀레브레이션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현재 그라운드에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앞서 조금 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자, 역시나 리그 후반기로 갈수록 승점에 대한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는 차이가 나더라도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부상이 염려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훈의 슈팅 장면이었죠. 자, 다행히도 또 일어나서 지금 김원민 선수였군요. 네. 또 수비 가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다행히도 경기를 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K3 리그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좀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명호 자, FC 목포가 득점 이후에는 지금 천천히 또 공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고 또 상대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간격을 굉장히 잘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번에 찼던 킥은 곧바로 이호승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자, 전반전에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온더볼 상황이 굉장히 길었고 네. 오프더볼 상황이 적었기 때문에 이 많은 추가 시간이 줄일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상엽 뒤쪽으로 빼줍니다. 최우재의 백패스. 이호승. 헤딩으로 끊어냈지만 자, 파주에게 볼이 흘러갔고요. 이준원이 뒤쪽으로 내준 이후에 오른쪽에서 이남규. 하지만 쉽게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규. 아, FC 목포의 네. 수비진의 간격이 너무나도 촘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협력 수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리 측면에서 부분 전술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파주시민 축구단의 올 시즌 굉장히 강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 또 측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주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자, 전반전 종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우재 한 번에 앞쪽 길게 곧바로 수비의 클리어가 이어졌습니다. 바두가 됐고 헤딩 경합 가슴으로 잡아놓고 짧게 이남규. 후반전에 파주시민 축구단은 공격지역으로 나가는 패스의 이제 세기도 굉장히 강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공격으로 나가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지홍 앞쪽 짧게 내주는 과정에서 수비가 볼을 빼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이주용 선수의 이 개인 드리블이 번번이 막히고 있고 네. 조금은 답답한 공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명 사이를 한번 빠져나오려 했던 이상원. FC 목포 속도를 또 한번 올립니다. 김훈 넘어지면서 이상원의 반칙이 아니었군요. 김훈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방에 선수를 많이 두고 롱킥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반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자,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가 지금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역시 이 프리킥 위치에서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길게 박스 근처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는데요. 왼쪽에서 달려가면서 자,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마지막에 굴절되면서 아웃됩니다. 자, 문진용 선수가 우선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코너킥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 파주 시민. 왼쪽에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경기 FC 목포의 선제골 역시나 코너킥에서 나왔는데요. 자, 파주시민 축구단은 뒤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앞에 골문에 모여서 흩어지는 그런 세트피스를 또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의 오른발 떴습니다. 뒤쪽 세컨볼 네. 수비가 마지막에 높게 띄웠습니다. 자, 김원민 왼발로 클리어 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빠르게 던져준 이후에 힐패스. 아, 좋아요. 접어놓고 어렵게 네. 오른발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과 FC목포의 21라운드 전반전. FC목포가 우선 코너킥 상황에서 이영찬의 발에서 이제 출발했던 볼이 전인규 선수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반전에는 양팀이 팽팽한 흐름을 보여줬고 서로가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조금은 대등한 이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FC 목포가 한 번 찾아왔던 그 세트피스 기회를 잘 살려내면서 경기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네. 자, 파주 시민에게도 어느 정도 또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FC 목포의 단단한 수비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 과정에서 연결하는 것까지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세밀함이 조금씩은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교체 카드를 빠르게 활용을 해서 이 색다른 전술 변화를 꿰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FC 목포 필드골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현재까지는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서는 세트피스를 잘 살려서 득점을 했는데 과연 후반전에는 이 필드골 또한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 그만큼이나 조금 어려운 경기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이은노 감독이 현재 FC 목포의 수비진을 뚫는 데 있어서 또 하프타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의 이제 얘기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전술 변화와 교체 카드를 통해서 이 단단한 FC 목포의 수비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자, 정현호 감독 역시나 파주 시민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것은 또 큰 의미가 있는데 한 점 차는 또 굉장히 여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이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더 높여야 되겠고 또 때로는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더 추가적인 득점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하프타임 이후에 양팀의 후반전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헤딩! 아, 좋아요! 네! 아하, 마지막에 머리에 껴내면서 얼리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좋아요! 헤딩!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이 크로스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상원 선수가 올라오면서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짧게 헤딩! 자, 좋아요! 고! 김은 자 빨라요. 속도가 있어요. 접어놓고 김은 네.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한 명,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용, 손석용, 자 왼발이죠.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용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김포 FC, 김포 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용, 보여주는 김포 FC입니다. 자, 김포 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용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용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이번 시즌 김포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 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용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경주한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좀 주도에 나가는 흐름 속에서 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스 한쪽 연결이 자, 됐고 한번 쳐봅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판정을 네.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네. 과정.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에 김동욱.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자, 정말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임현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남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뚫어봅니다.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선제골 기록합니다. 전환수 축구다.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두 경기 연속 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폭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의 한 골, 6분의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 데 능하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번 주에 7억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의 크로스가 오파되는 고정까지가 능력을 보완했는데 앞서서 김혜승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욱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막이 못 막죠. 심동이 올려요. 뒤쪽 장 공간 있는데요. 정준아 들어 추가골 기록합니다. 정준아의 득점. 지금도 이 천안시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신동 선수가 풀백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 위치, 우리 선수 위치 보고 올려줬는데 약간 천안시 선수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있게 정준아 선수가 그대로 파포스로 정규 구성을 찔러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아의 정확한 슈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천안시가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전진우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로 이때로 들어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 옆에 수비수와 정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에 근접인데요. 좋은 패스예요.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컵백 내줬고 완전한 찬스 슛. 슛! 많은 골 기록합니다. 김혜성 축구단. 자, 김창렬 득점. 지금 김혜성 축구단이 한번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낸 전지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컵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컵백으로 빼줬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대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대를 내렸습니다. 김창대가 정리해 주셨는데 조대철 펀치 컵백. 이야, 김종 선수로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의 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름이 김종석이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력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채차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는 고석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다섯 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원투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자,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가겠습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워봤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의 헤더 이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마지막에 울렸네요. 우선 그렇죠. 최우재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딩! 골!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내색.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내신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광내신 전반 15분에 선취골, 헤더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네, 네. 백준범 골키퍼의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가 이번에는 정말 아쉬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네, 너무나도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쪽 오른발 슈팅! 대포의 슛!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내승의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 공간이 확실하게 열렸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슈팅인데요. 그렇죠. 마치 골망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역시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 짧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 성원 씨 괜찮았어요? 크로스 올려줬고 여기까지 뚫어버렸고 김동성! 김동성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 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성의 저순간적인 무력이 김동성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포워드를 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진상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트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성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는 장면이거든요.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전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 상당히 조심스러운 출발을 보였는데 결국 그 균형은 코너킥 상황에서 FC목포의 전인규가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FC목포의 세트피스 상황들이 많았고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 장면이었죠. 네, 굉장히 좋은 크로스와 또 헤딩까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네, 전인규가 우선 방향을 딱 돌려놓으면서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고요. 양팀의 균형은 이 한 골로 무너졌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 자, 한 점차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 시민의 이은노 감독 하프타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측면으로 대화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교체 카드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FC목포 역시나 우선 세트피스에서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주 시민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한 점차 충분히 또 안심할 수는 없는 스코어예요. 그렇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이 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FC목포 선수들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추가적인 득점을 통해서 이 점수 차이를 벌려놓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팀 선수들 아직 전반전에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호 감독과 이은노 감독의 교체에 대한 타이밍 역시나 이 경기에 승부를 가를 하나의 또 그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FC목포의 선수들 먼저 오늘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FC목포가 사실 홈 경기보다는 원정 경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정 경기 올 시즌 4승 1무 4패를 거두면서 물론 승리도 많이 거뒀습니다만 패배를 더 많이 거두는 조금 아쉬운 어떤 원정의 경기가 됐었는데 네, 아직까지 전반전을 끝난 시점까지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파주 스타디움 파주 시민의 홈에서 열리고 있는 21라운드 경기 FC목포와
파주 시민 이제 모든 준비를 또 한번 마쳤습니다. 자, 최규현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하였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오른쪽에 파주 시민이 자리합니다. 자, 양팀의 포메이션은 전반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역시 천천히 지금 템포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의 라모스 전인규 선수 골 축하드려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자, 목포의 라모스 정말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라모스 선수가 득점을 통한 또 굉장히 공격적인 본능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전인규 선수도 그 장면들을 여실없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진용의 로빙 패스 왼쪽에서 받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고요. 오늘 FC목포 선수들의 라인 유지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이런 업사이드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소유권은 FC목포에게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자, 후방 지역에서 한 번에 전방 쪽 길게 중앙에서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는데요. 수비의 클리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높게 뜬 볼. 자, 끝까지 한번 정묘가 자 헤딩을 시도했고 힐 패스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전에 비해서는 양팀 모두가 라인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조금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파주 시민에게는 빠르게 동점골이 필요하니까요. 자, 왼쪽에서 달려가는 김도윤 스피드 경쟁 네. 어깨 싸움. 자, 우선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제가 FC 목포의 전인규 선수가 곧바로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두 선수가 빠른 스피드 경쟁을 해봤고 지금 이 과정에서 주심은 코너킥을 또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볼을 터치했다는 것은 전인규 선수였다고 최규현 주심은 판단을 했고요. 코너킥 뒤쪽으로 짧게 갑니다. 류승범. 네. 자, 조금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오른발 크로스가 상당히 높게 흘러가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자, 지금은 또 그 전에 또 충돌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전인규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발 쪽을 만졌는데 스터드에 밟힌 걸 수도 있고요. 잠시 통증을 느꼈던 전인규 골킥으로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파주시민 축구단에게는 이런 세트피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는데 네. 자, 지금은 이 유승범 선수의 크로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파주시민의 킥이 선언됩니다. 자, 그래도 파주시민 축구단에겐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측면에서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 공간에서 적극적인 돌파를 통해서 이런 공격 찬스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엽 짧게 그리고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원투 패스. 자, 앞쪽으로 가는 전진 패스는 마지막에 수비에게 좀 막혔고요. 어렵게 연결은 됐습니다만 이상엽이 볼을 빼냈습니다. 자, 수비의 뒷공간을 바라봤고 광래승. 자, 가야죠. 자, 광래승 스텝 오버 박스 안까지 왼발 다중 크로스 네! 마지막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돌파가 굉장히 좋았고 빗맞은 어떤 크로스를 시도를 해봤는데 네. 지금 순간적으로 FC목포 선수들이 들어오는 선수를 놓쳤습니다. 따라서 이 이주용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까지 잘 가져갔습니다. 사실 낮은 크로스 패스 자체가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지용의 집념이 결국 슈팅으로 만들어냈고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왼쪽에서 오른발 뒤쪽 좋아요? 헤딩 세컨볼 오른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곧바로 세컨볼 상황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던 류승범. 자, 이전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크로스를 보이면서 이제 아쉬운 장면들을 만들었었는데 자, 굉장히 좋은 또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뒤쪽으로 흐른 볼을 류승범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유승범 선수는 19라운드 평택과의 경기에서도 또 이런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한 차례 본인의 좋은 슈팅 능력을 또 잘 보여줬습니다. 자, 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최우재.
자 동료 선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이남규 앞쪽 길게 이상엽이 다시 한번 높게 띄워왔습니다. 어렵게 백헤딩 하지만 파주 시민에게 흘러갔고 이준원 자 지금 FC목구 선수들의 수비력이 조금씩은 집중력을 이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선수들이 90분 내내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파주 시민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지금도 잘 나왔습니다. 자 류승범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광내승을 또 바라봤는데 패스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5분의 흐름을 보면은 이 파주시민 축구단은 왼쪽 측면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아주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그 곳까지 간 이후에 패스가 조금은 아쉽게 되면서 이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 골키퍼 한 번에 길게. 머리에 맞지 않고 그대로 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파주 시민의 스루인. 자 전반전은 FC 목포가 5-2-3 형태의 지역방을 유지하면서 이 전방에서부터 상대의 어떤 패스기를 차단하는 그런 압박을 보여줬다면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되게 측면 공간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이제 3톱의 양쪽 윙어들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 측면에 대한 수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우주의 짧은 패스 류승범과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자 공격 지역에서 FC 목포의 스루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원민 한 번에 앞쪽 길게 헤딩 커트 이후에 최우주의 헤더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이남규 이상원 자 왼쪽 전달 류승범 수비의 뒷공간 조금 더 빠른 자 위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 광내승이 볼을 잡는 위치는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비록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직선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그런 좋은 패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유권은 FC 목포에게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골문을 지키고 있는 문정인 골키퍼. 한 번에 전방 쪽 길게 가슴 트래핑 잡아놓고 김원민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김동욱 넘어지면서 네. 반칙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은 중앙에 있던 김동욱 선수가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좋은 위치에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문진용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앞서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FC 목포 현재 위치 역시나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영찬 선수의 킥이 또 오늘 경기에서는 유독 또 날카롭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한번 또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준비를 하는 양 팀의 선수들 이번 프리킥 역시나 이영찬이 준비합니다. 오른발에 이영찬 수비벽에는 류승범 선수 한 명이 서 있고요. 양팀의 선수들이 일렬로 준비합니다. 이영찬 오른발 가볍게 그리고 높게 네. 자 수비 헤더 하지만 세컨볼 살아있는데요. 전인규 왼발로 중앙쪽 높게 띄웠습니다. 자 흘렀어요. 자 뒤쪽 자 슈팅! 그대로 오른발을 갖다 대봤던 명성준. 자 지금은 유승범 선수가 바운드를 시키기 전에 처리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늦게 되면서 또 한 차례 슈팅까지 허용했습니다. 네. 자 FC 목포로서는 우선 유효 슈팅은 아니더라도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강력한 오른발 슛은 자 골대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슈팅을 통해서 또 분위기를 반전시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전인규가 볼을 지켜냈고 곧바로 박선용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박선영 중앙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원터치로 반대편 전환하는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나왔고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준원의 전진 패스 어렵게 지켜내면서 넘어졌는데요.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자, 뒷공간이 지금 열렸습니다. 좋아요? 김동욱! 오발! 이호선 골키퍼가 나와 있었던 상황, 김동욱이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합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조금 빗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골키퍼가 이호선 선수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자, 왼쪽 골포스트 쪽으로 향했던 김동욱의 슈팅. 지금 여기서 박승열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수비의 키를 넘겼고 김동욱이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지는 파주 시민의 공격. 자,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후반전에는 굉장히 양 팀이 서로 치고받는 흐름 속에서 전반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몇 차례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던 파주 시민. 하지만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고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자, 왼발로 골대 쪽 헤딩했어요. 네. 수비 헤더. 자, 수비의 머리가 한 차례 실점을 막아냅니다. 또 한 번 높게 떴습니다. 공중볼 처리. 그리고 차징이 선언됩니다. 자, 너무나 아쉬워하는 광내승. 자,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 그리고 또 헤딩까지 이어졌는데 네. 자, 그 전에 이 차징 파울이 또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코너킥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정말 골문으로 붙이는 크로스의 정석을 또 보여주었고 하지만 골문 앞에 이미 수비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차징. 문진용이 문정인이 킥을 준비합니다. 문정희 골키퍼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으로 살짝 돌려넣었습니다. 이상원의 왼발. 아, 지금은 네. 약간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면서 류승범 선수 역시나 반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FC 목포의 주도권으로 또 이어지겠고 FC 목포가 지금 이 후반전 들어서는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볼이 빠집니다.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파주 시민의 스로인. 이상엽 던져준 이후에 협력 수비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네, 지금도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안면 쪽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이 장면. 네. 네. 오른팔에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명성준 선수가 안면 쪽에 충돌이 있었는데 자, 다행히도 경기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곧바로 스로인 진행이 됩니다. 자, 길게 갑니다. 자, 곧바로 박스 안까지 붙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스로인. 또 류승범 선수 롱스로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헤딩 경합. 세컨 볼. 자, 수비가 가져오지 못합니다. 류승범. 아, 좋아요. 잡아놓고 크로스 굴절. 네. 아웃되면서 코너킥. 또 한번 파주 시민이 가져갑니다. 자, 파주 시민은 후반전에 이 왼쪽을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연속되게 세트피스 찬스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이 득점으로까지 연결을 가야지만 조금 더 원활한 경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코너킥을 또 한번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골문 쪽 헤딩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문진용 선수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던 김동욱. 현재 파주 시민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는 찾아오고 있는데요. 마치 전반전의 FC 목포의 흐름과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세트피스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하지만 수비의 머리에 막혔습니다. 어렵게 잡아놓은 이후에 이지용 잡아놓고 왼발 자 좋아요 세컨볼 마지막 수비 처리 한 번에 전방쪽으로 높게 찼지만 자 이남규가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공중볼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좋은 문정인 골키퍼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크로스가 통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었고 자 교체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파주 시민 정호영 선수가 우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쉽게도 득점으로는 만들지 못했던 파주 시민 자 김도윤 선수가 빠지고 정호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정호영 선수는 이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하면서 이 김도윤 선수가 맡았던 역할을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0분에 먼저 교체를 진행했던 이은노 감독 김도윤이 빠지고 정호영이 들어갔습니다. 이 교체 카드가 파주 시민에게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김동우 강한 몸싸움과 함께 반칙이 선언됐고요. 파주시민 축구단이 먼저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고 또 정우영 선수는 측면에 벌려서 위치하기보다는 조금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 중앙 지형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가 왼쪽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공격이 또 시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원 오른쪽 짧게 지금 이호승 골키퍼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합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여줬었습니다. 네, 전인규 선수 해트트릭 갑시다 라는 댓글 올라왔는데 확실히 FC 목포의 전인규 선수를 응원해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올 시즌 내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또 오늘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응원 댓글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발을 갖다 댔는데 헤딩으로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정명호 왼발로 높게 튀은 볼은 그대로 라인 밖으로 아웃됐고요. 자 FC 목포 역시나 교체를 준비합니다. 장한영이 들어가고요. 자 경기장 밖에서 선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이영찬을 빼주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중앙의 숫자를 하나 줄이고 이제 공격적인 교체를 하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 장한영 선수는 이제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한영 선수가 원톱으로 올라서고 그리고 최전방에 위치했던 김동욱 선수가 내려오면서 확실한 연계 플레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류승범 볼을 뺏겼습니다. 김원민 앞쪽 짧게 그리고 김동욱 자 측면까지 연결됐고요. 장한영의 패스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끌어낸 이후에 자 파주 시민의 스로인 확실히 현재까지 파주 시민에게 흐름이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고 또 본인들의 템포를 유동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 로빙 패스 수비가 먼저 볼을 빼냅니다. 중앙 쪽을 공략하면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장한영 왼쪽에서 접어놓고 자 넘어졌지만 경기는 진행 어드밴티지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 김훈 왼쪽을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자 지금 공격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스 플레이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에서 반칙과 함께 파주 시민에게 자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이남규가 최규현 주신 거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이남규 선수도 8라운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 그리고 16라운드 교체 출전 이후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보이지 않을까 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머리에 맞고 중앙쪽 헤딩으로 빼준 이후에 왼쪽으로 전환 류승범
접어놓고 오른발. 자, 네. 자, 수비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공중볼 안전하게 잡아내는 문정인 골키퍼. 자, 오늘 경기에서는 이 FC 목포의 이 쓰리백이 굉장히 이 광해승 선수의 제공권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강한 몸싸움 김훈. 지금 반칙이 선언됐나요? 자, 스로인. 아, 반칙이 맞군요. 네. FC 목포가 상당히 머리 치에서 킥을 준비합니다. 정명호 오른발로 한 번에 높게. 이남규. 자, 볼을 그대로 네. 골라인 밖까지 흘려보냅니다. 자, 지금은 공의 세기가 많이 약해서 이제 공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끝까지 지켜내면서 골키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자, 류승범의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오! 네. 지금 정우영 선수와 조금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이어집니다. 자, 수비의 뒷공간. 자, 열렸어요. 광내슬. 네. 하지만 전인규의 수비 커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광내슬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뛰면서 이 스피드 경쟁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전인규 선수의 스피드가 더 지금 빠르게 이뤄지면서 지금 효과적인 공격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자, 파주 시민에게 또 한 번 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FC 목포 선수들이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던진 이후에 이상엽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짧게 내줬고 이상원. 자, 지금 세 명의 미드필더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서면서 이 공격 숫자를 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FC 목포 3선과 그리고 4선의 간격이 너무나도 촘촘한 상황. 앞쪽 밀어줬고 낮은 크로스. 네. 박스 안 수비 마지막 처리. 앞쪽 짧게. 자, 끊고 나왔고요. 이상엽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가랑이 사이로 빼내면서 탈압박. 자, 왼발. 네. 헤딩에 막힙니다. 자, 지금 FC 목포는 5명의 지금 수비수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까지 내려서면서 총 7명의 선수가 굉장히 낮은 위치부터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앞서 강력한 슈팅이 있었는데 그걸 머리로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또 강한 슈팅을 또 머리로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크게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장 안에 우선 들 것까지 들어갔는데 자, 지금 정명호 선수죠. 들 것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하라는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지금 후두부 쪽에 지금 공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아무리 지금 머리 쪽에 굉장히 강한 충격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경기 내내 계속되게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큼이나 정말 왼발 슈팅이 강력했는데요. 자, 다행히도 정명호 선수는 경기를 계속해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영 선수 화이팅. 일 한번 냅시다. 아, 교체로 투입된 장한영. 자, 또 응원해주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장한영 선수가 올 시즌에 득점 없이 하나의 도움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한영 선수의 득점을 바라는 응원의 댓글이 또 있었습니다. 네. 자, 김동욱이 짧게 다시 리턴 패스. 중앙 쪽 짧게 한 번에 왼발로 길게 차줍니다. 하지만 볼은 이호승 골키퍼에게.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순간적인 스피드 이남규의 패스 중간에 끊겼는데요. 끝까지 붙어주면서 우선 자, 파주 시민의 볼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이준원.
자 지금 파주 시민이 공격 숫자를 더 많이 두니까 반대로 FC 목포는 아예 선수를 내려서서 최전방에 장한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 수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 FC 목포. 사실 기존의 4백일 경우에도 굉장히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5백을 펼치면서 이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총 9명의 선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상엽이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지금 공은 계속 잡고 이제 경기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쉽게 이제 패스를 줄 상대가 없습니다. 네,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촘촘한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주는 과정에서 수비에 발에 맞고 아웃됩니다. 이상엽 짧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굴절이 살짝 됐는데요. 수비 머리에 맞고 골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코너킥. 확실히 파주의 공격을 막는 데는 우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게 되면 분명 목포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네. 문정인! 떠였네! 마지막 차징. 하지만 문정인이 볼을 캐치하는 과정이 다소 불안했거든요. 아, 네. 지금 부상이 지금 많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볼까요? 지금 이 과정에서 한 번에 캐치를 하지 못했고 네. 이 흐른 것을 다시 잡으려는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이 발생했네.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들 것을 요청하는 최규현 주심.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최우재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 네, 지금 머리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처음 문정희 골키퍼와 충돌할 때는 크게 충돌이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충돌한 이후에 여기서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착지가 상당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자, 최우재 선수는 올 시즌 이 파주시민축구단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또 치르고 이 단단한 수비력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로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네. 자, 지금의 부상 장면은 굉장히 많이 또 걱정이 됩니다. 자, 최우재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선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던 최우재. 곧바로 이윤노 감독은 또 한 장의 교체를 또 준비를 하겠죠. 자, 지금은 FC 목포에서 임대준 선수를 투입하고 박성렬 선수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임대준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이 박성렬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미드필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준 선수는 수비적인 역할에서 홀딩을 해주고 또 중앙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 중원을 강화하면서 상대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또 보입니다. 네. 자, 우선 교체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전술을 봤을 때 정현호 감독은 무리하게 더 한 골을 넣기보다는 우선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빠르게 또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이고요. 그리고 이윤노 감독으로서는 조금 최우재 선수의 부상과 함께 더욱더 어려운 경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우재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광내승 선수가 지금 잠시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를 진행했는데 김호준이 들어갑니다. 자, 김호준 선수는 또 그대로 최우재 선수가 맡았던 센터백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서 광내승 선수는 다시 최전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한 번에 전방 쪽 길게 어렵게 헤딩으로 끊어냈는데요. 머리에 맞고 아크 쪽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지금 파울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FC 목포에게는 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파주 시민에게는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이죠. 아.
네, 푸싱 파울인 것 같습니다. 네, 임대준 선수의 반칙. 자, 이렇게 되면 왼발에 이지용 선수 그리고 또 오른발에 이상엽 선수가 나서면서 이 오늘 경기에서 키커를 담당했던 두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많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 처리에 있어서는 문정인 선수가 안전하게 선방을 또 보여줬는데 현재 위치는 직접 슈팅이 가능한 정말 가까운 위치입니다. 킥을 준비하는 이상엽과 이지홍. 자,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수비벽을 상당히 많이 섰고 박스 안에서 세컨볼까지 파주 시민 역시나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엽과 이지홍. 이상엽 가볍게! 네. 자, 강력한 슈팅보다는 조금 높고 그리고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위치로 한번 킥을 시도했는데요. 아쉽게도 크로스바 위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벽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슈팅보다는 정교함을 노렸는데 아, 지금은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자,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 아쉬운 기회를 놓쳤던 파주 시민. 사실 지금 시간대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번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었는데 자, 아쉬운 기회가 한 차례 또 넘어갔습니다. 네. 자, 곧바로 골킥을 준비하는 FC 목포. 정규 시간은 우선 15분 안쪽으로 남아있고요. FC 목포가 조금 오랜만에 공격을 이어갑니다. 왼쪽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갑니다. 이남규. 자, 후반전 초반에는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쳤었는데 자, 지금은 템포가 조금씩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 자, 충돌이 있었지만 자, 그대로 갑니다. 자, 올리지 않고 박스 안까지 슈팅! 자, 아, 이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맞고 네. 나갔다는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 슈팅 과정에서 이제 파주시민 축구단의 선수들은 문정인 선수의 이제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상황으로는 확실하게 자, 네. 맞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광래승 선수가 정말 문정인 골키퍼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봤죠. 하지만 골킥으로 진행이 됐고 박스 안에서 이호승 골키퍼 볼을 잡자마자 굴려줍니다. 자,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또 기회를 넘겼습니다. 네. 아, 김원민이 잘 지켜내면서 소유권 아, 지켜내고 빠르게 한 번에 길게 자, 장한영! 장한영! 네. 아, 장한영 선수가 지금 반대편에 동료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FC목포는 라인을 내려서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 장한영 선수를 제외하고 주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아쉽게 기회가 잘 살리진 못했습니다. 네. 자, 김원민 선수 역시나 굉장히 롱스로인 능력을 또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이 장면이었어요. 우선 패스가 너무나 잘 들어갔고요. 장한영 선수가 반대편으로 연결했던 패스는 살짝 굴절이 있었고 자, 이호승이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반칙과 함께 경고카드가 주어졌고요. 상당히 먼 위치에서 또 한 번의 프리킥 기회를 가져오는 파주시민. 자, 그와 동시에 김연겸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 쪽에서의 어떤 활동량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주시민의 이은노 감독은 김연겸까지 투입을 시켰고요. 프리킥 짧게 진행한 이후에 자,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돌아 들어갔던 이남규 하지만 미끄러졌고요. 수비가 한 번에 길게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역시나 자, 이호승 골키퍼가 지금 하프라인까지 올라왔어요. 자, 정말 높은 위치까지 와서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접어놓고 아, 걸렸는데 그대로 일어나는 네. 제스처. 자, 이렇게 되면 FC 목포에게도 역습 기회. 장한영의 패스 반칙이 선언됩니다. 곧바로 경고 카드까지. 자, 이준원 선수에게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심이 카드를 곧바로 꺼내든 이유는 앱시몽포의 역습 기회를 끊어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카드가 곧바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전개가 굉장히 좋았고, 자,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지금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벽한 지금 역습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경고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박스 바로 앞쪽에서 아크에서 넘어진 것이 이제 반칙이 아니냐 하고 어필을 또 해봤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달려갔던 박선용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남은 정규 시간은 10분. 경기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경고 카드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점점 경기가 흐를수록 경기가 더 치열해지고 있고 또 선수들의 어떤 지금 템포 또한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딩경 앞 광내승의 머리에 맞았는데 수비에 클리어. 뒤늦게 휘슬을 울렸는데요. 파주 시민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경기장에 현재 쓰러져 있는 전인규. 자, 지금 테이핑을 한 손목 쪽을 지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전인규 선수 역시나 계속해서 경기는 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한 번에 전방 길게. 김원민의 헤더. 중앙 쪽에서 이준원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이남규. 이남규 스피드를 살리면서 앞쪽 전개 어렵게 원터치 오른쪽에서 곧바로 왼발 높게 올라옵니다. 좋아요. 네. 자, 끝까지 공중볼 경합을 가져갔던 김연겸. 자, 지금은 김연겸 선수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손을 지금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어요. 자, 박선용 선수. 오늘 정말 박선용 선수의 이 에너지 레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공격할 때는 또 높은 지역까지 가서 크로스까지 올리고 수비할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한 점 차의 스코어를 지켜내고 있는 앱시목포. 10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시간. 헤딩으로 살짝 돌려놓습니다. 자, 김연겸 선수가 또 측면에서 속도를 한번 내봤는데 우선 김연겸 선수가 또 분명 필요할 때는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죠. 이 김해와의 경기에서도 김연겸 선수가 굉장히 멋있는 터치로 또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 본인의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호승의 왼발 헤딩으로 떨고 났는데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어댑니다. FC목포의 골킥. 자, 시간은 현재 우선 흘러가고 있고 분명 파주 시민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충분히 자 물리적으로 득점이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자, 반대로 말한다면 FC목포 역시나 득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의 집중력이 반드시 끝까지 필요합니다. 이호승 골키퍼 가볍게 러빙 패스 라인 근처에서 헤더. 자, 지금은 네. 자, 연결. 아, 네. 아, 지금 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볼의 소유권이 조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자, 실시간 순위 목포 3위. 떨고 놓고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이남규. 자, 역시 FC목포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이제 먼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최전방의 신장이 좋은 장한현 선수를 이용한 어떤 세컨볼 플레이를 하면서 네.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소유권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파주 시민 왼쪽에서 터치가 있었지만 김영겸의 자 다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교체를 진행하는 정현호 감독.
조명철이 들어가고요. 김원민을 빼줍니다. 자, 지금 오히려 이선 자원인 조명철 선수를 투입하면서 지금 이 교체는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느낌이지만 이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의지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김원민 선수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좁은 공간에 파고들면서 오른쪽에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면서 두 명 사이 스텝 오버 그리고 뒷발까지 치면서 한번 임대준이 돌파를 시도해봤는데요. 이상원의 백패스. 이남규 앞쪽으로 전개. 뒤쪽으로 볼을 다시 한번 빼줍니다. 전방 쪽에서부터 목포가 굉장히 파주를 상대로 계속해서 방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조명철 선수와 장한영 선수가 아무래도 체력적인 어떤 부담이 지금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아, 자, 지금 가운데 비었는데요. 네. 자, 마지막에 선 아웃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장한영 선수가 아무래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전방에서 버텨주고 그 딸려온 수비를 통한 어떤 공간을 다른 선수가 침투하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을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FC 목포가 정말 오늘 경기에서 우선 승리를 하게 된다면 오늘 또 천안시와 경주한수원이 경기를 펼쳤는데 그 경기가 천안이 2-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FC 목포가 승점을 쌓게 된다면 리그 순위를 3위까지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자, 안 돼. 인규 선수 부상은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만큼이나 앞서 전인규 선수가 조금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오늘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팀의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선수를 또 많은 팬분들께서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판정에 있어서 선수들 모두가 굉장히 예민한 시간대. 파주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른쪽에서의 프리킥 기회. 박스 안에서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왼발의 이지홍 또 한 번 준비합니다. 자, 이상엽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킥을 이지홍 선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높게 뒤쪽. 네. 아하, 동료 선수의 머리에 맞히지는 못하면서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오늘 파주 시민의 세트피스를 보시면 이 코너킥 혹은 이 측면에서 프리킥에서 어떤 킥의 어떤 길이가 조금씩은 길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아쉽게 기회를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도와 세밀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물론 지금 시간대에 많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FC 목포가 볼을 다시 빼냈고 중앙쪽 임대준 어렵게 볼을 시켜냈습니다. 김훈 왼쪽으로 전달. 빠르게 올라오는 김혜식 속도가 있어요. 조금 뒤쪽으로 향했던 패스는 자, 장한영의 네. 볼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이준원 선수의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을 전방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FC 목포. 자, 어떻게 보면 정현호 감독으로서는 오늘 선수들이 경기 전술 자체에서 체력을 많이 비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 차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드를 지키기 위해선 이 전방에서의 압박을 선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후반전의 흐름을 보시면 이 측면에서 공간을 많이 내줬고 그리고 라인을 내려섰을 때 전방으로 보내는 킥을 통한 어떤 공격을 많이 허용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예 전방으로 킥을 때리지 못하게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비에 클리어. 원투 패스 연결됐습니다. 류승범 중앙 쪽 수비가 먼저 볼을 빼냅니다. 자, 측면 전개 장한영. 하지만 볼을 뺏깁니다. 이준원 오른쪽으로 전달. 네. 자, 이지용을 바라봤지만 패스가 좀 길게 흘러갔고요. FC 목포의 스로인.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지용이 직접 볼을 건네줍니다.
자, 이주용 선수도 오늘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시간대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패스 연결 또 한 번 수비 발에 막혔고요. 자, 정규 시간은 우선 모두 지나갔고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FC 목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 골을 경기 끝날 때까지 잘 지켜낸다면 이 선제골을 기록하면 패하지 않는다는 징크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공격을 전개하는 파주 시민 오른쪽에서 이지홍 접어놓고 자, 올릴 듯 하면서도 좀처럼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 그만큼 지금 측면의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뒤쪽에서 높게 뛰어 올립니다. 이상원. 왼쪽. 아, 네, 나옵니다. 류승범. 접어놓고. 류승범. 크로스. 자, 네. 뒤쪽. 아. 마지막 김혜식. 우선 헤딩으로 골라인 밖으로 처리를 했고요. 우선 확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렵게 클리어하기보다는 가까운 위치로 볼을 아웃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효율적인 어떤 수비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주 시민의 코너킥 오른쪽 올라옵니다. 좀 낮게 올라오면서 파주 시민의 스로인 이남규가 뒤쪽으로 빼줍니다. 왼발로 높게 박스 안쪽까지 자, 손에 맞았다고 선수들이 좀 항의를 해봤는데요. 왼발로 반대편. 자, 좋아요. 곧바로 왼발. 장네스! 마지막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박내승 네. 선수의 위치가 없어야 되었죠. 지금은 슈팅성 패스가 조금은 아쉽게 빗나가면서 이 광내승 선수가 뒤늦게 침투를 해봤는데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사실 저 위치에서 곧바로 이제 발을 갖다 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자, 끝까지 한번 쇄도를 했었던 광내승. 자, 추가 시간은 현재 2분이 지나갔습니다. 왼쪽으로 아, 전개 좋아요.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김연겸 곧바로 빠르게 오른발 네. 뒤쪽 자, 슈팅 네. 아하, 이번에도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세컨볼이 이제 획득이 됐고 지금 논스톱 슈팅 가져왔지만 아쉽게 빗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세컨볼이 이준원 선수의 발 앞에 정확히 왔는데요. 자, 지금은 조금 깎아치 않은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아, 자, 차라리 발등에 얹힌 슈팅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길게 높게 띄웁니다. 헤딩으로 뒤쪽 연결 이지용 패스 연결됐고요. 자, 이제 추가 시간도 1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 패스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자, 위치가 옵사이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볼의 소유권이 목포에게 넘어갑니다. FC 목포로서는 승리까지 9분응선을 넘은 상황. 지금 굉장히 승리를 향해서 굉장히 유리한 지금 고지를 또 점했고 이 오늘 경기에서 FC 목포는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면서 상대의 침투에 대한 수비를 잘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파주 시민의 스로인. FC 목포 선수들은 스로인에 대한 위치를 조정을 해달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주시민 축구단은 지난 라운드 김해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좋았던 흐름이 끊겼는데 자, 지금은 이제 아쉬운 또 흐름을 또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현재 모두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중앙 쪽에서 잡아놓고 이상원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남규 왼발 크로스 올라왔어요. 수비 헤더 가슴 트래핑. 자, 세컨 볼 툭툭 치면서 슈팅 만들지 못합니다. 앞쪽 연결 좁은 공간. 자,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정말 좁은 공간인데요. 볼이 아, 빠졌는데 네. FC 목포에게.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과 FC 목포의 K3 리그 21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는 1-0. 전인규의 결승골과 함께 승점 4억 점을 챙기는 목포입니다. 자, 굉장히 양 팀이 팽팽한 흐름을 보였었고 역시 그 팽팽한 흐름 속에서는 이 한 번의 세트피스를 잘 살린 FC 목포가 결국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FC 목포는 승점 34점. 앞서 댓글처럼 이제 순위는 3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순위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선두와의 승점차가 많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우승 경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또 위치에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선두가 천안시 축구단 38점, 그리고 2위가 김포 FC 36점, FC 목포가 34점으로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위와의 차이도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정말 리그 마지막까지 이 우승이 과연 어느 팀이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K3의 흐름은 굉장히 저희조차도 알 수가 없고 이 치열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남은 경기에서는 많은 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리그 마지막까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2021 K3 리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 돈말씀의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가 또 없었지?